야타. 그래도 이뻐. 조금씩 오는데, 아이, 틀렸다. 아! 오, 여기, 하나도 있네? 삼계탕 사서 여기서 먹으려 했는데, 됐다. 아, 저 사서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빨리 삼계탕 사서 가야지. 여기 이쁘죠? 와. 이거 뭐야 지금? 헬로. 저 흑인이 계속 이렇게 인사해주네. 달라 이뻐. 좀더 개겠네. 그만 개겠네. 여하튼 이 정도 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또 삼계탕 올랐는데 삼계탕 먹고 여하튼 그 70도 키어 축제 가는 거 내가 타이밍 안 맞아서 끼니 타이밍도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먹고 바로 거기 가는데 오늘도 여기 음악 구경하고 너무 좋은 코스인가. 음악 구경한다고요? 여기서? 무슨 거? 아까 그 34페이스 헤라드 대학교에서 구경하고 여기 월급 딱이에요. 코로나 전에도 여기서 한글전 맨날 밥 먹었었는데 거의 11년 전에 힘들었어. 2주 정도 전에. 그리고 학교 오자마자 목요일날도 먹었고 목요일날도 먹었고 토요일날 먹으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여기 타이밍이 이게 뭐야 유도지 넘어가야 돼가지고 그냥 여기 근처에 옆집고 물 먹고 여기 맛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어제는 여기 먹으면 몇 것도 먹고 혹시 봐야 돼. 오늘 바로 가겠다. 밖에 공원에서 먹어야 되는데 비가 어떻게 해? 비 오는데? 수많이 붙어져 있어. 이제 이제 어떻겠습니까? 네, 맛있게 테이블 닦고 밥 먹어야지. 물 묻은 거 아시지 않고 왔는데 어떡하지?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아니 다 먹어요. 빵 떨어지면 안 돼. 빵 떨어져. 와, 안 돼. 빵 한 번 떨어졌어. 오. 와, 시원하네. 힘나네, 힘나. 사실 삼계탕 별로 안 좋아하고 오리백스틱이나 뭐 이거 좋아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동양식은 삼계탕이라서 좀 더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삼계탕 인삼이 안 나서 인삼 삼계탕이 있다. 연화탕은 이 귀에 나와야지 이쁘지. 그죠? 맛있어. 일단 영상 좀 끊겠습니다. 제일 맛있는 다리 부분 너무 좋아요. 인삼은 인삼을 아껴 먹고 있어요. 아껴 먹으려고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비례 고쳤으니까 거기서 밥 먹고 저는 게스트하우스 일했던 13스트리트 그리고 거기 유교베뉴 베스트바이가 지금 거치대 판다니까 거기 걸어서 아웃블럭이니까 금방 가죠. 가서 사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길 안 틀고 그대로 내려가면 뒤로 내려가면 섹시 본점이거든요. 메디슨 스퀘어 파크이자 메디슨 스퀘어 가드는 참고로 뭐냐 그 펜테이션 34 스트리트 여기서 그대로 직진 여기서 좌회전해가지고 가면 펜테이션 33 스트리트 그쪽에 그리고 트레비뉴 그쪽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고 메디슨 스퀘어 파크는 택시 본점 있는 데가 저기 뭐냐 그쪽에 플레이 아이엣 빌딩 23 스트리트 6 5에비뉴 그쪽이 이제 5에비뉴가 아 4에비뉴 5에비뉴인가? 5에비뉴쯤이 이제 그쪽이 이제 택시 본점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요. 일단은 다시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뷰 한번 보여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먹어서 다 먹어가고 지금 다 먹고 와 날씨는 완전 개가지고 날씨는 천국이었어. 천국 맛이 너무 좋아. 날씨 완전 좋아요. 여기 쉬고 딱 쉬고 올라가는데 이제는 베스트바이 가서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사다 보니까 딱 공은 클로즈 있대. 클로즈 안 돼요. 딱 좋아. 타이밍 좋아. 이제는 가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너무 이쁜데? 사진 쭉 찍을게요. 좀 더 숨어서 찍을게요. 와 진짜 잘 찍어야겠다. 와 나 카메라 찍어야겠다.